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두 변이 서로 수직이면서 그 길이가 같고 75도, 120도, 그리고 한 변이 16이라고 주어졌죠. 이때 두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때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각도가 이제 45도가 되고 이쪽 각은 30도가 됩니다. 이각 또한 45도가 되고 이 위쪽의 각은 이제 75도가 됩니다. 30도, 75도 더하면 105도. 그럼 여기가 75도가 되겠죠. 그럼 75도, 75도. 밑각이 같기 때문에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도 이제 16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꼭지각이면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해발 내리면 이 수선해발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죠. 수직으로 이등분하게 되면서 이 길이가 8, 그럼 이 길이도 8이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이 밑변이 8, 높이가 8인데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이 삼각형이 이쪽으로 와서 붙어버리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 되면서 넓이는 이제 64가 되죠. 두 번째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 길이가 A면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쪽 길이도 A가 되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A제곱은 빗변, 여기 16이었죠? 16의 제곱, 16 곱하기 16, 256이 됩니다. 이 A제곱이. 그럼 A제곱이 2로 나눠서 이제 128이 되겠죠. 사각형 넓이는 직각이기 때문에 밑변이 A, 높이가 A. 밑변 곱하기 높이 A제곱 나누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제곱이 64가 되고, 아까 구한 64랑 똑같죠? 그래서 위쪽의 넓이는 6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 넓이는 16, 16, 끼인 각이 30도이기 때문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6 사인 30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6 사인 30도는 2분의 1. 약분되고 8, 약분되고 8. 8, 8에 64. 이 위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 넓이도 64가 됩니다.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보면, 요 변이 이제 밑변이면 높이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높이. 위쪽 각이 30도였고, 위의 각은 이제 60도가 되겠죠. 자, 그럼 30도, 60도, 30도, 60도로 특수각을 갖는 삼각형에 의해서, 특수각을 갖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한 각이 직각이고 두 변의 길이 같아서 45도가 되면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되죠. 또 직각 삼각형에서 한 각이 60도가 되면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가장 짧은 변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죠. 16이기 때문에 16, 그럼 여기는 8이 되어야겠죠. 1대 2니까. 그럼 다시 8이면 여기는 이제 8루트 3이 됩니다. 근데 8루트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변이 16이었던 거죠. 16, 16 곱하기 높이가 8인 게 중요하죠. 16 곱하기 8 나누기 2면 아까랑 똑같이 이제 64가 나오겠죠.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도 넓이가 64, 위에 있는 삼각형도 넓이가 64. 더하면
더해주면 128이 됩니다.